전에 내가 이쪽 산을 3년을 뒤진 산이에요. 해마다 두세 뿌리씩은 캤어요. 해발 1000m 이상의 능선으로 유명한 이곳. 까마득한 산봉우리 속으로 다림 따라 또다시 산을 오르는 제작진. 저번에 방송 찍고 나서 네. 엊그저께 산에 가갖고 네. 거의 70-80년 된 천정급 산삼 8뿌리 캤어요. 80년 된 산삼을 8뿌리 캤다고요? 네. 산삼 중에서도 최고 등급을 자랑한다는 천정삼. 우와. 이 귀한 걸 한 뿌리도 아니고 8뿌리씩이나요? 횡재하셨네요. 약 한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그렇게 돼. 무게가 2냥이 넘으니까. 산행을 시작하자마자 또 무언가를 발견한 달인. 더덕이다. 더덕이다. 여기도 있고. 지난주에 발견한 3년산 더덕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와, 요것은 이제 좀 더 큰 거죠. 줄기도 이파리도 다 먹는 거예요 지금 것은. 잠시 후 계곡에 도착한 달인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바로 식수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내가 보약 만들어 줄게. 보약이요? 네. 더덕 잎이나 줄기를 다 채취를 해요. 이제 버리지 마.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잘게 잘라요 손으로. 먼지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고를 때 좋아요. 원래 이 더덕이 기관지 좋은 거기 때문에. 곱게 찢은 더덕 잎사귀를 물통에 넣어 우려지면 요게 달인의 기관지를 책임진답니다. 네, 더덕냉 뭐라 더덕냉차. 냉차. 네, 즉석으로 해 먹는 거. 그냥 맹물만 먹으면은 많이 먹으면 탈이 많이 나잖아요. 여름에. 근데 이렇게 먹으면 탈 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갈증도 해소가 금방 되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흔들어 줘요. 이게 바로 자연에서 얻은 보약. 달인표 더덕차가 완성되는 순간. 물이 파랗게 우러나죠? 약간 색이 변했네요. 예. 네. 녹색으로. 특유의 쌉싸름한 향을 품은 더덕차. 몸에 좋은 건 같이 좀 드시자고요. 물을 또 보면 물 또 우러나니까. 진짜 더덕 향이 나네요. 더덕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럼 더덕 향이 나라고 넣은 거니까.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더덕의 핵심은 뿌리죠. 산삼보다 더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맛이. 예, 우리는 산삼 못 먹잖아요. 캐도. 네. 요것은 먹잖아요. 부담 없이. 이게 내 몸에 더 좋은 게요. 쌉싸름한 더덕 냉차에 이어 맛보는 산더덕. 제작진도 참 좋아했습니다. 더덕으로 에너지 충전도 했겠다. 산삼 찾으러 출발하려는 바로 그때. 네? 뱀 있다. 뱀. 뱀이요? 네. 달인 앞에 나타난 것은 줄인 배를 채우러 출동한 뱀 한 마리. 예. 네. 자주 봤을까요? 뱀 앞에서 놀란 제작진과는 반대로 달인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물리면 큰 한 독사. 독사예요? 예. 독사예요? 예. 독사예요. 여기 독사 없대매요. 난 독사 없단 말 안 했슈. 산에는 다 뱀이 있다고 그랬슈. 근데 좋은 징크스는 네. 내가 산에 가서 뱀을 보면 꼭 삼을 봤다는 거야. 대책 없어요? 대책? 대책이요? 네. 있어요. 요것이 그거요? 예. 왕고들백이라는 약초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진액이 나오죠? 정말이네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요게 벌에 쏘였을 때나 그 다음에 뱀한테 물렸을 때 예. 이게? 그때도 요걸 갖다가 진이겼고 물린 자리, 쏘인 자리에다 붙여주면은 바로 응급처치가 되는 그런 약초예요. 네. 우리가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쌉싸름이 맛있어요. 시골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뜯어 구워 먹잖아요. 같이 쌈싸 먹을 때. 시골에서 안 살아서. 아, 그래요? 쌉싸란 맛과 향기가 입맛 돋우는 데는 그만이라는 고들빼기. 약에도 쓰이고 음식에도 쓰이는 똑똑한 약초입니다. 다시 산삼 찾아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달인. 발빠른 달인을 쫓아가려니 제작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덧 찾아온 식사 시간. 어떻게 맛있는 것 좀 싸오셨어요? 예. 반찬은? 그 다음에 반찬은 된장. 요게 답니다.
요게 다라고요? 예.